완벽한 수비, 탄탄한 기본기의 최강자 박희영. 그녀가 진행하는 프라이빗 레슨 이제 시작합니다. 셋업이라는 게 가장 먼저 클럽 페이스겠죠. 정확하게 이제 비구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평행선에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립에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손바닥으로도 잡아보고 그리고 손가락으로도 잡아봤는데 아무래도 손가락 부분으로 그립을 잡는 게 손의 악력을 최대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손가락으로 조금 이렇게 잡는 편이에요. 이 앞에 엄지손가락의 홈이 타이트하게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끼손가락 뒤에도 벌어지지 않고 조금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이 그립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 이후에 이제 그립을 잡고 클럽 페이스를 평행하게 놓은 후에 이 다리를 벌릴 때 이제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거든요. 뒤로 놓는지 앞으로 놓는지 뭐 왼쪽으로 놓는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약간 체중이 앞쪽으로 약간 뒤꿈치가 살짝 들릴 수 있는 정도 앞쪽으로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. 공을 보실 때 정확하게 공을 보시는 것보다 조금 도도하게 조금 공을 깔보는 식으로 공을 내려보시면 훨씬 더 척추도 곧게 이제 펴주실 수 있으시고요. 임팩트 때 지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세요. 그래서 항상 코 밑으로 공을 약간 좀 내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몸의 중심이 좌우로 쏠리지 않게 하고 뒤꿈치가 살짝 들릴 정도로 체중을 발 앞쪽에 둔다. 머리의 위치는 공 위에 두고 시선은 코 밑으로 공을 내려다본다. 골프도 어드레스도 많이 중요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단은 치기 전에 미리 9시 방향 정도에서 제 손 위치와 헤드가 평행이 될 수 있도록 네, 한번 사전에 체크를 꼭 하고 있어요.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하실 때 오른손이 오른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린다 물어보세요. 그래서 저는 오른손 한 손으로 그 공을 보면서 조용히 올라갔을 때 이상적인 위치를 만들었을 때 이 오른팔이 벌어지는 정도가 네,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백스윙의 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백스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이 클럽 페이스와 이 손등의 모양이에요. 이 손등 모양이 백스윙을 올렸을 때 너무 하늘을 보게 되면 네, 백스윙 때도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 돼서 네, 아무래도 많이 어퍼 맞거나 이렇게 훅이 많이 날 확률이 많고요. 백스윙 투업에선 손등이 하늘을 보거나 손목이 지나치게 꺾이지 않아야 한다. 백스윙을 했을 때 왼손 손등과 클럽 페이스의 방향을 일치시킨다. 백스윙을 하실 때 절대적으로 많이 스웨이가 되시면 안 되시고요. 항상 골반 위, 무릎 골반 위로 그대로 힘을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. 기본적인 어드레스 셋업과 그리고 백스윙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. 지금부터는 이제 준비 동작이 완성됐으면 이제 다운스윙, 공을 치기 바로 전까지의 준비 동작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마추어 분들이 힘을 쓰시려고 많이
오른발을 오른쪽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대부분 머리가 떨어지면서 상체로 누르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. 하체를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 머리와 손이 가장 멀게끔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체중을 가면서 이제 이 힙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네, 몸에 공간을 남기는데 이 안쪽 허벅지 왼쪽 안쪽을 이용을 해서 가장 먼저 약간 느낌의 디디면서 그러면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임팩트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샷을 했을 때 항상 목표 지점을 제가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너무 먼 곳에 타겟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상체가 빨리 들리게 되고 눈이 빨리 쫓아가서 많이 균형이 흐트러지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윙을 할 때에도 치고 나서 클럽이 그 바닥을 지나치지는 않지만 그 위로 그 헤드가 그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낮고 길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서주면서 네,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치시고 나서 아마추어 분들이 하체랑 몸을 많이 돌리면 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줄 알고 다리도 몸도 많이 돌리실 때가 있으세요. 그거는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가 않으니까 치시고 나서 오른발이 90도로 항상 꼿꼿하게 네, 치고 나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훨씬 더 몸도 타깃으로 갈 수 있고 밸런스 잡기 쉬운 그런 피니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 1m 전방에 가상의 목표를 정하고 클럽 헤드가 목표 위를 낮고 길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스윙한다. 가상의 목표를 정해 팔로우 스루를 할 경우 임팩트 때 등의 각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. 상하체가 피니시 때 지나치게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. 오른발이 폴로스루 이후 지면과 90도를 이루면 몸은 자연스럽게 목표 방향을 향한다.